현재 군위군 소재 팔공산 밑자락에 해발 320고지 초밀식형 가스원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아주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품종은 기쿠8호인데 후지 변이 중이죠. 대략적 담화가 대부분 2, 3다위가 88%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색깔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키 높이는, 나무의 키 높이는 대략 막 한 5m에서 6m까지 키웠네요. 밀식장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즉심농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자, 가까이 한 화면을 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모양도 좋고. 예. 평균 과중은 보통 300g에서 400g 내외니까 대과중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전체적으로 과잉이 이쁘고, 착색 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엽색도 탈색이 돼서 연한 배주색을 띠고 있고, 입 뒷면도 이렇게 역시 그 굵은 연맥이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당도 체크는 하기 힘들지만 지금 대충 이 과피 색을 보니까 당도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다녀본 가수원 중에 전체적인 과일 비대는 제일 우수한 걸로 판단됩니다. 착과량도 빈 가지 없이 골고루 다 착화되었네요. 야, 좋습니다. 예. 상남부를 한번 줌으로 당겨보겠습니다. 군위군 또 사과 재배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상당히 사과에 대한 재배 기술력이 우수한 그런 농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상태가 좋고, 또 더군다나 뭐, 금년도 전국적으로 이 후지 계통에 탄저병이 많이 발생됐는데, 여기 현재 육안 판단 탄저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이 담화가 굵은 것이 가장 이색적입니다. 고르고 좋습니다. 저쪽으로 갔다가 우리 가원주님을 한번 뵙고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단부하고 이 밑을 다 봐야 됩니다. 하단부 열매의 착색 상태도, 줌을 통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단부, 하단부, 중단부, 상단부, 예, 골고루 착색이 양호하게 발현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배 기술력도 보니까 아주 일률적으로 나무를 동일하게 키우셨습니다. 옆 라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굵어서 한번 더 제가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폰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다이죠. 예, 2다입니다. 옆색도 예, 해드리면은 이렇게 연한 연두색이 납니다. 상당히 기술력이 우수한 가수원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수고는 육안으로 보기에 한 6m까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수세 안정이죠. 밀식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빠요. 이 농사 지으시 오래되셨어요? 농사 지으신 지가? 예. 예, 본격적으로 지은 거는 2003년부터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 나무를 보니까 적심도 하시고, 이 제시 간격 어떻게 됩니까? 열간 사이가? 열간 4m고 주간이 2m입니다. 아, 4 곱하기 2m. 예. 아, 이 나무 나이는 4년생입니까? 예, 4년생. 아, 제가 보니까 나무를 아주 잘 키우셨네요. 아, 제대로 잘 컸죠? 예, 잘 키웠습니다. 예, 아주 뭐 밀식 장려도 해결 잘 되셨고, 이 정도면 상당한 기술력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아, 다만 굵기도 보니까 주로 삼다리 안쪽을 다 들어오겠습니다, 보니까. 예. 예. 아, 뭐 특별한 뭐 비벼 관리는 별도로 하십니까? 이밭에 보시다시피. 예. 물이 없어가지고 관수는 못하고요. 예. 그 약칠 때. 예. 비대제를 한 6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 비대제를요? 예. 오. 그 꽃 피기 전에 한 번, 만개 때 한 번. 예. 그 후로 4번 연속. 어. 꽃 필 때 한 번. 예. 만개 때 한 번. 예. 그 이후로 또 4번. 예, 그 이후로 약칠 때마다 4번. 아, 총 6회요. 예. 어. 비대제 사용하셨다. 뭐, 갈순제는 많이 치십니까, 혹시? 갈순제는 4번 정도 쳤습니다. 아, 연간 4회? 예. 아. 근데 병여충 만개도 잘 된 건데, 보니까? 뭐, 약은 뭐, 한 10번 정도 쳤습니다. 예, 10회 정도 하시고. 야, 탄저도 없고. 제가 특히 놀라운 건, 때깔도 잘 나고 있지만은, 그, 탄저병이 거의 안 보입니다, 보니까. 저 꼭대기 모르겠다만은. 몇 개 있었는가 따냈죠. 뭐. 아, 그래요. 그렇지. 양호합니다. 방지를 잘 하셨어요.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야, 평균 담아 굵기가 이 정도 나오긴 참 어려운데. 네, 저도 이렇게 굵기는 원래가 처음입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이거 뭐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세로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거는 제일 굵은 것도 아닌데요. 예, 그렇게 엄청 좋습니다. 예. 참, 아, 나 농사 참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여기가 해발 한 32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비대제는 뭐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혹시 뭐, 죄송하지만. 뭐, 특정 회사 이름을 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포르테를 쳤습니다. 아, 포르테. 예. 그 포르테만 6회 하셨네, 그죠? 예, 예. 어. 참 대단하시네요. 이도 뭐 결과물이 좋으니까, 저도 뭐 과수 분야 있으면서 농사 잘 된다 보면 마음이, 가슴이 막 뛰고 설렙니다, 솔직히.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아이고. 자,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참, 여기도. 하단부 1단 주짐에도 불구하고 엄청 참 착색이 양호합니다. 보시면 정형과 대부분 정형가면서 전부 제가 봐서는 30한 6과 4과 5과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거는 기꾸 8호입니다. 자, 경상북도 군위군 803 밑에 해발 320고지 초밀식가운 4 곱하기 2m 기꾸 8호 밀식가운에 한번 제가 들러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